추월의 을축은 안 나타나는 거죠. 암중모색 같은 거죠. 예, 그런 것도 돼. 예. 그러니까 뭔가 아직 보이지 않는 거다. 근데 인월이 되면 어떻게 돼요? 조짐이 일어난 거죠. 조짐이 일어났다. 여기에 겁재죠. 겁재. 이게 뭐야? 제왕. 그 다음에 뭐야? 인호술, 치살. 사회의 환경이 이거는 이제 막 태동하는 거지. 태동 병화가 이제 막 들려고 하는 패턴이니까 을축 입장에서는 어때? 정말 반가운 거잖아. 희망이잖아. 희망 이게 희망. 희망 같은 거다. 이거를 그냥 겁재다 하면은 이거 뭐예요? 동료, 형제, 에? 부모도 되겠죠. 에? 부모도 되는데 뭔가 을축 입장에서는 그 형제가 내보다 어떤 형제야? 잘난 형제겠지. 내가 의지해야 되는 형제겠죠. 그런 거니까. 이것도 귀인이라 크게 보면 뭔가 동기부여해주고 무식해서 이게 집안에 처박혀 있는 거 야 놀러 가자 어디 바람 쐬러 가자 그런 인상도 주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친한 성분이야 이게 축인이 여러분 우리가 합 지지로 뭐 합을 따질 때 뭐 육합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있죠. 근데 이게 지장간합으로는 이건 뭐 이건 개, 신, 기, 이건 무, 병, 갑이야. 뭐요? 무개합, 병신합, 갑개합이에요. 이 정도로 유대가 강하다는 거지. 그리고 이걸 다 해소해 버리잖아. 완전히. 예? 이 개수를 이게 무게합 화잖아. 그죠? 을목 입장에서 이 재성이 이 개수의 목적을 확 이끌어 버리는 거잖아. 공부하는 그런 거를. 그 다음에 이건 합살 시켜줘 버리는 거고. 이것도 소토 시켜줘 버리는 거. 이게 크게 봐가지고. 이걸 재성으로 보지 말고 소토 시켜준단 말이야. 에? 기토가 갑이 오면 묶었던 뭐 막 박스 오면 테이프 쫙 붙여놓은 꽁꽁 묶인 거잖아. 갑이 오면 그거 짠다고 칼로 연다고 포장지 이렇게 막 묶은 거 푼다고 갑이 그 푸는 성분이야. 여러분 이해돼요? 갑의 물상이?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내 이 답답한 마음을 야 어떤 희망을 주는 게 조금만 있으면 이제 다 풀린다. 그지? 성공이 뭐 답답함이 머지않아 이렇게 이제 야, 새벽에서 막 달달달달 떨다가 와 이제 해 비치기 시작하는 거야.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런 거지. 그런 마음이지. 그죠? 그래서 이 인월의 을축을 통으로 얘기하면 희망, 조짐, 예감. 그러면 이 사람은 뭐 하면 좋을까? 응? 항상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죠. 신상, 히트, 응? 응. 뭔가 새로운 거를 히트 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 아닌가?
맨 처음 뭔가 시작한 거라든지, 예. 그런 거잖아. 남이 안 했던 거. 신상품을 이제 뭔가 새로, 신제품, 메뉴. 뭐 이런 거잖아. 그래서 항상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 노래 울죽은 뭔가 새로운 것을 얘기하고 개발하고. 근데 자기가 개발하는 거요? 아, 누구한테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인한테. 나는 답답한 거야. 그러면 내가 만약에 뭐 할 거 없어가지고 가게 하려고 하는 거야. 뭘 해야지? 그러면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 그렇지. 그런 거야. 부모한테도 되겠네. 예. 그죠? 막 이런 데서 이제 막 이 다른 글자, 이런 데 이 글자들, 만약에 인중에 이 병화가 여기 떠불잖아. 예? 자식한테 그냥 껍벅 가는 거야, 그냥. 자식이 내 희망이 된다니까. 우리면은 병 뭐가 있어? 병 자가 있고, 또 뭐가 있어? 병술이 있나? 그러니까 이 병화는 똑같잖아. 병화는 똑같은데 이게 나와의 관계. 그쵸? 자식. 이거는 혜자 축이니까 이거는 완전히 의무가 되는 거죠. 자식을 키워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죠. 그렇게 해석하는 거야. 나를 우울하게 하더라도 자식이. 나를 어떻게 이건 뭐야 이거 형 치는 거잖아 형 그죠? 예. 이런 축술 형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시지하고 형이 되면 어떻게 될까? 잘 안 맞는 거잖아 내가. 예. 그리고 이제 뭐 어디 뭐 다치거나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건강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거를 또 액땜하는 거는 또 자식이 형살 직업을 가지면 되는 거고,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지. 뭐 무궁무진하지. 그러니까 그걸 하나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자식을 그렇게 본다는 방법론을 아시라는 얘기야, 여러분. 우리 서구당만 이런 강의하죠. 이런 거를 모르면 안 된다, 이런 거를. 아 그냥 다 그런 거야 이게. 아, 자식 이기지 못한다 하는데 이 출토 입장에 또 이걸 딱 보면 이 부모가 천살이니까 또 뭐 만약에 이 새끼가 또 아버지는 또 무서워하네 또 자식이 이런 식으로. 아니 여기 입장에서 여기도 해석하고 여기 입장에서도 여기도 해석하고 그런 식으로 호환해서 해석을 하라는 얘기요. 여기 입장에서 이 부모도 해석하고 여기 입장에서 이 조상도 해석하고 다 되잖아. 그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의 수들이 워낙에 많잖아. 나도 다 몰라. 그럼 뭐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씩 실전에서 이런 사람은 실제 이렇더라.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 실제 이렇게 살아가는 걸 어떤 방법으로 해석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런 것만 알면 굳이 외울 필요가 없잖아. 그때그때에 따라서 이 적용하면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공부 다 한 거야. 내가 항상 부처님은 뭐라고? 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낚싯대를 준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긴 잠재력이 풍부한 거겠죠, 이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이런 노하우가 생기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노래 울목이 뭐 IT라든지 뭐 뭔가 새로운 거 뭐 대박 날 거 뭐 연구하고 하는 일주겠죠. 이 노래 울목의 병화가 저 안철수인가? 그런 거요, 여러분. 이 노래 울목의 병화가 오다겸 선생. 예? 죽겠네, 울축. 이 노래 이게 오다겸 선생이네, 병자씨. 이 오다겸 선생이요. 여기 병화. 뭐 해야 되는 사람이야? 에? 지금 의사인데 뭐 해야 되는 사람이요? 아까 얘기했네요. 그거 최초 뭐
뭐 새로운 거뭐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신약 개발. 그런 것도 되고, 정신적으로도 뭔가 개발하기도 하고, 뭔가 하나를 만들어내야 되겠죠? 뭔가 새로운 거를. 거기 방압이니까 어떻게, 그런 게 있는 인자인 거야. 뭔가 발명 하나 하겠죠? 뭔가 하나 하겠죠? 언젠가는. 그런 거다. 안철수는 했잖아. 그죠? 바이러스, 백신, 인혈의 울목이 병화가 다 의사들이네. 가만 보니까. 맞지? 이 노래 병화니까 어떻게? 살리는 거잖아. 살리는 사람이잖아요. 환자들한테 신약을 계속 투약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한다고. 이렇게 항상. 그러니까. 그런 기운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이 노래 을목은 병화를 보면은 살리는 거죠. 사람 살리는 거죠. 죽이는 게 아니다. 자, 그런 개념이고. 이 정도 하고. 옳죠. 이게 이번엔 묘다 이거지. 이건 뭐야? 비겁. 비견. 격인데 이걸 걸록이라고 하죠. 걸록격. 그 다음에 왕지네. 그러니까 아까 그 인은 지살도 돼. 그 광고 같은 것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빨거리면서 돌아다닌다. 지살이 그런 게 있지. 이거 이 왕지라는 건 뭐야? 왕지는 뭐냐면 뚝심이에요. 멘탈이야. 꿋꿋하게. 자, 을목이 묘에 오면은 이제 충분히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눈으로 이제 경쟁자들이 다 보인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게 해체됐다는 거잖아. 이게 인에서 해체돼 가지고 어떻게 돼요? 묘에서는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거죠? 차지하려고 하는데, 이제 축 중에 이제 신금이 있으니까, 이게 질서 있게 번지자, 너네. 이런 거 아니야. 그런 거니까 어떤 거예요? 경쟁의 환경이잖아, 경쟁. 그렇죠? 경쟁. 그러니까, 요런 시기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좋겠죠? 좁으면 안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는 거야, 여러분.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으려면, 그렇죠? 사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회 현 지금 자 이 빼앗긴들에도 보문 오는가 했는데 이게 마치 이런 거예요. 이게 을목이 이 묘월의 을목이 을축고 을축일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만약에 일제치하에서 독립한 거요. 그러니까 막 개나 소나 그냥 독립만세 해가지고 막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서로 잘났다고 하면서 그 독립 그 끝난 후에 막 그런 현상 같은 거지. 그죠? 생존의 문제다. 생존의. 그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축은 고통의 문제잖아. 어떻게 추위를 이겨낼 것이고 어떤 악조건을 내가 견디는 문제인데 이거는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의 문제야. 어떻게 사람들하고 내가 부딪혀서 그 사람들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가의 문제다 이런 거지. 그렇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일시에 어떻든 드러난 관성이 있으면 더 강한 거고 여러분, 이런 거. 이런 글자가 있으면 이걸 이기려고 하는 기운이 굉장히 강하겠죠? 연월의 일시의 관성이 연월의 비겁을 보는 애들은
갑 인생이야. 갑 인생을 살아야 돼. 내가 오너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내가 모범적인 행위를 해야 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남 밑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을 인생이 아니잖아. 무식상이 갑 인생이요. 을 인생을 포자, 을 인생을 가장한 갑 인생들이야, 무식상들이. 진짜요. 응? 아유, 난 못해요, 못해요 하면서 남 시키잖아. 그러니까, 부부가 있는데, 못해, 못해, 아우, 나 힘들어, 힘들어. 결국, 그, 남자가 보게 되면 뭐, 가정부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자기가 갑 인생 되는 거예요. 을 인생이 아니요, 무식상은. 여러분, 음양이 항상 공존을 하는 거야, 공존을. 무식상이 그 은근히 사람 끄는 재주가 있다니까. 끌려고 안 하는 거잖아, 자기는. 근데 은근히 끌려. 손이 가요, 손이 가. 그런 거잖아. 생존의 문제? 영역. 영역 확보의 문제. 그쵸? 누가 누가 잘하나 이거잖아. 누가 누가 묘월의 을목이 을축이니까. 그래서 요게 유가 없어도 축의 요것만으로도 이게 그 경쟁심이라는 게 비견이나 뭐 겁재가 있으면 경쟁심이 생긴다 하는데 관성이 있으면 그 비겁을 다스리는 기운이 있으면 더 센 거란 말이야, 여러분. 관으로 그 비견을 누르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쟤한테 내가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거야. 쟤한테 내가 어떤 모범이 되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기 싫어한단 말이야, 여러분. 악착 같은 거지. 그리고 이 자체가 어떤 거예요? 아까는 을 축에서 이는 이게 지지로 지장간으로 다 합이잖아. 이런 거 항상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고향하고 어떻게 돼? 부모하고 어떻게 돼? 사회하고 사람들하고 지지로 막 합 많은 사람들 있잖아. 바빠 뒤지는 거야. 금수라서 내가 내성적인데 맨날 만나야 되는 거잖아. 합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잘 보시라고. 십성적으로 내가 내향적이야. 아니지. 오행적으로 내가 내향적이야. 오행적으로 내향적인 건 뭐야? 목화가 아니라 금수겠지. 근데 십성적으로는 식상 발달이야. 실제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아우, 나는 내향적인데요. 바빠 죽겠어요. 이게 십성과 오행의 해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격각이에요. 이건 사유축 운동. 이거는 배면이 운동이잖아요. 그러면 일시에 내가 관을 가진 형국도 되는 거라고. 그러면 자, 얘네들이 이 재성을 극하는 거잖아, 같이. 그죠? 그러면 연월에서 내 밥그릇을 뜯어가려고 하는 것도 되잖아. 쟁제의 개념이니까. 그 뜯어가려면은 어떻게? 못 뜯어가 하면서 칼 딱 뽑는 거죠, 신금으로. 그런 디테일한 것도 보시고. 기본적으로 이런 운동성은, 이건 뭐라고 그래요? 격각이라 그러잖아. 떨어져 있어야 돼, 안 떨어져 있어야 돼? 그러니까 떨어져 있어야 돼가 아니라 떨어지는 상황들이 자주 생긴다야, 그런 거. 이런 것들을 이 사주에서도 봐야 되고, 궁합으로 볼 때는 또 일찌끼리도 보라는 얘기야, 여러분이. 일찌끼리 뭐 충되면 나는 딱 봐가지고 이래 탁. 아, 선생님, 저 선생님 수강하는 수강자인데요? 그러는 거야. 딱 일찌가 근데 보니까 해수인 거야.
나는 사화잖아. 그럼 여기 안 와. 가끔 온다니까. 수강자인데도 그런다고. 원진 이런 거. 원진이다 하면 일단은 자주 보면 안 돼. 근데 사람이 나쁜 건 아니야. 여러분 나쁜 거 아니야. 근데 와가지고 처음엔 좋아. 근데 이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오면 반드시 원진 현상이 일어난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원진들은 가끔씩 오면 정말 좋은 거라고. 잊어볼만 하면 오는 게 최고. 원진은 응. 그러니까 원진 궁합은 어떻게 해? 그렇게 살라 이거요. 그러면 이미지가 좋아져.